철조 비로자나불 좌상입니다. 그 철조라는 거는 재료가 철이라는 뜻이에요. 철을 깎아서 한 것은 아니고 철을 녹여서 주조를 한 그런 불상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제작 과정에서 철을 바로 이런 형태로 가공을 한 건 아닙니다. 원래 그 전에 동불이나 철불이나 둘 다 공통점은 쇠를 녹여서 주조를 해낸다는 그런 공통점이 있어요. 근데 그 쇠냐 동이냐 하는 그런 차이는 있는데, 우리가 동불 그러면 가장 머릿속에 먼저 떠오르는 게 미륵보살 방가사유상. 그게 이제 동으로 된 우리 문화재 중에 굉장히 대표적인 문화재입니다. 그런 동으로 된 불상과 철로 된 불상의 공통점은 둘 다 원형이 있다는 거예요. 철로 된 원형, 동으로 된 원형이 아니라 그 우리가 빚어서 만드는 내지는 그런 그 흙이라든가 밀랍이라든가 가공하기 쉬운 그런 재료로 원래의 모습을 먼저 만들어내요. 만들어낸 다음에 거기에 틀을 입히고 그 속에 있는 원형을 빼내고 나면은 그 틀을 떠내고 나면은 그 속이 비잖아요. 근데 그 속에다가 이 녹인 쇠를 부어 넣어서 그 형태를 양각으로 만든 원형의 음각의 틀을 뜨고 거기에 다시 녹인 쇳물을 부어서 틀을 제거하면 그 원형과 똑같은 모양의 그 동으로 된 불상 내지는 철로 된 불상 이런 것들이 나오게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이 철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크기의 상을 먼저 만들고 그런 다음에 그 틀을 입혀요. 그 틀을 조각조각 내서 이렇게 다 뜯어냅니다. 뜯어낸 다음에 그 안에 있는 원형을 일정한 두께로 깎아요. 일정한 두께로 싹 깎아내면 다시 그 틀을 재조립해서 그 위에 입혀요. 입히면 깎아낸 만큼의 공간이 생깁니다. 깎아낸 만큼의 공간이 생기고 그 공간 안에 녹인 쇳물을 부어서 이런 철불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런 과정으로 하는데 동불은 그거하고 조금 달라요. 동불은 밀랍이라는 재료를 써서 만들어서 이 깎아내는 게 아니라 밀랍을 녹여내버리기 때문에 틀을 잘라서 뽑아내는 이런 일을 안 해도 돼요. 그러다 보니 동불과 철불에 가장 큰 차이점이 틀 자국입니다. 우리가 그 미륵보살 방가사유상을 봤을 때 틀 자국이라고 눈에 보이는 거는 거의 없어요. 그게 동이라는 재료가 가공하기가 쉬워서 그런 걸 없앴을 수도 있지만 그런 것들은 거의 눈으로 볼 수가 없는 반면에 이 철불은 자세히 보시면 그 틀을 잘라냈다 했잖아요. 틀을 잘라내서 다시 재조립하는 과정에서 그 틀들의 자국들이 군데군데 다 남아 있어요. 여기서 보면은 이 부처님은 이제 나발 아래쪽으로 해서 귀 앞으로 이렇게 내려와서 이쪽 어깨 쪽 그리고 앞쪽 무릎 쪽 그런 데에서 주조할 때 생긴 틀 자국들이 꽤 많이 남아 있어요. 지금 저기 명문이 쓰여져 있는 주변으로 틀 자국들이 아주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죠. 그 명문 아래쪽에 크게 움푹 패여 있는 부분이 있어요. 저런 부분들이 자세히 보시면 이 불상의 여러 부분들에 있거든요. 무릎에도 있고 가슴 밑에도 있고 그런 것들이 뭔가 하면 아까 그 원형을 깎아낸 속심이 있고 바깥쪽에 틀이 있다 그랬잖아요. 이것들이 서로 움직이지 않게 그 안에 있는 틀과 바깥을 연결해서 서로 움직이지 않게 전체를 고정하는 장치를 하고 쇳물을 부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의 흔적이 남아 있는 거예요. 지금 저 겨드랑이 뒤쪽 겨드랑이 쪽 부분에 보면은 저기에 뭔가 한 덩어리가 부자연스럽게 튀어나와 있는 게 있어요. 저런 것들은 어떤 현상에서 생기는 건가 하면은 틀과 틀을 맞닿는 부분인데요. 모서리 부분인데 그 부분이 깨진 것 같아요. 그 부분이 틀이 깨지면서 공간이 생기고 그 공간에 쇳물이 차 들어가면서 저렇게 뿔룩 튀어나오는
저런 현상으로 여기서 나타나게 돼요. 저런 것들은 틀이 깨진 자리, 그리고 요 그 밑쪽으로는 틀들이 이어져서 이렇게 나오는 그런 그 자국들이 너무 선명하게 잘 보이는데, 이런 것들을 보면 그때 당시에 제작했던 그런 상황들이 막 상상이 되면서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요 뒤쪽에 보면 엉덩이 쪽에 보면 구멍이 하나 뻥 나 있는 게 보여요. 그쪽을 자세히 보면은 쇠의 두께라든가 이런 것들도 알 수가 있어요. 저런 구멍들도 깨진 게 아니고 주조하는 과정에서 그 틀과 틀을 연결시키는 그 부분이 뜨고 나서 빼내면 또 구멍이 저렇게 생기기도 하고 그래요. 저런 것들이 주조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어떤 하나의 현상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그 서울에 있는 국립중앙박물관 불상 전시실에 가시면 거기에 이거보다 더 큰 대형 철물이 거기 한 두 점 정도 있거든요. 거기에서 가서 보셔도 이 배 같은 부분에서 틀을 절개했던 자국이 이만큼씩 벌어져 가지고 이게 잘 맞춰야 떠냈을 때 그 차이가 줄어들고 예쁘게 아름답게 여기 원래 원형에 가깝게 나오는데, 이거 잘못 맞추면 이렇게 층이 져서 나와요. 이걸 그때 당시에는 뭐 용접을 한다거나 이런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나오면 이대로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게 남아서 그대로 내려오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철불과 동불의 어떤 기법적인 차이에서 나오는 차이점이에요. 그거는 그리고 그냥 재료적인 차이에서 보면 철불 같은 경우에는 표면들이 대체로 약간 오돌토돌한 그런 느낌으로, 거친 느낌으로 이렇게 전체가 돼 있는 반면에 동불은 아주 깨끗한 그런 표면을 갖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그냥 생각하기에 부처님을 조성을 한다. 근데 정말 아주 깨끗하고 그런 순수한 느낌의 부처님을 조성을 하고 싶은데, 그러면 동이라는 재료를 사용하는 게 맞겠죠. 그래야 아주 깨끗하게 뽑아낼 수가 있어요. 그 시대적 상황이 그 동을 수급하는 데에 좀 문제가 있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동이 너무 비싸서 그걸 대체한 그런 경우도 있겠고요.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을 먼저 생각을 해야겠죠. 우리는 요만큼밖에 영향이 안 되는데 이만큼에 되는 그런 불사를 할 수는 없잖아요. 자기가 갖고 있는 역량 안에서 최대한의 노력을 통해서 불사를 하게 됐던 거죠. 경제적으로 풍족하지는 않지만 신심을 가득 담아서 그렇게 불사를 하고 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보림사 철불 같은 경우에도 제가 처음에 봤을 때 저도 이렇게 미술 공부를 하면서 도판으로만 봤었어요. 도판으로만 봤을 때는 어떤 이런 큰 스케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도판으로는 안 느껴져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머리가 왜 이렇게 크지? 그리고 어깨는 좁고 비례도 좀 이상하고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보림사 철불 그러면서 이 대적광전에 딱 들어왔는데 발을 첫 발을 딱 들이는 순간에 정말 발을 못 대겠더라고요. 이 철불이 갖고 있는 크기도 크기지만 이 철이라는 재료가 갖고 있는 어떤 이 거칠고 한 그런 느낌들이 하나하나가 전부 다 엄청난 에너지로 저한테 느껴졌었어요. 그래서 다음에 꼭 다시 와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갔는데 오늘 이렇게 오게 됐어요. 저는 이 보림사의 이 철조 비로자나불 좌상이 너무 마음에 듭니다. 그 조형적으로 어떤 약간 미숙함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전혀 느껴지지 않을 만큼 이 철이라는 재료가 주는 에너지, 이 굵직굵직한 상호, 그리고 엄청나게 강조되어 있는 이런 나발, 이 자리에서 느낄 때는 그런 것들이 너무나 나에게 힘을 주는, 그런 에너지를 팍팍 내려주는 그런 느낌으로 와닿았어요. 장흥 보림사의 철조 비로자나불 좌상, 이거 어떤 기회에서든 한번 와서 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꼭 한번 와보십시오.